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GS 건설의 어닝 쇼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소식 자세하게 취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증권팀 어예진 기자 스튜디오 나와 있습니다.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GS 건설 어닝 쇼크와 함께 오늘도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출발해서 네. 하한가를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이안 좋은 분위기가 퍼지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은 어제 건설업종에 투자하셨던 분들 상당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난 10일 GS 건설이 장 종료 후 기습적으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UAE 정유 플랜트를 비롯해 해외 공사에서 대규모 손실을 반영한 5,354억 원의 1분기 영업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연간으로는 총 7,988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증권가 연구원들은 여담으로 또 이런 실적 발표는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달 전에 대표이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밝힌 영업이 가이드라인이 플러스 3천억 원이었는데 두달 뒤에 마이너스 8천억 원으로 돌변한 것이죠. 어제 GS건설의 어닝쇼크로 아직 실적을 내놓지 않은 나머지 건설사들의 주가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GS건설은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하한가입니다. 사실 GS건설로 인해서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가 원가 관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노출되면서 또 이익 예측 신뢰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은 대림산업에 대한 의견을 좀 내놓았습니다. 대림산업은 GS건설의 해외 적자 현장에서 함께한 수주 잔고가 없으며 또 역사적으로 해외 부분이 적자를 기록한 이력도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결 실적이 집계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1분기 1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한국투자증권도 현대건설에 대해서 지난해 3분기부터 지속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다면서 현대차 그룹 편입 후에 전 현장의 검수조사와 원가 재산정, 원가 절감 정책 등으로 이익 투명성이 가장 높은 건설사 중 하나라는 대응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네. 현대건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3% 정도 상승한 1,81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덕분인지 다행히 어제 함께 급락했던 대림산업이나 현대건설, 또 오늘 비교적 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네. 현대건설은 안정 좀 찾는 듯하다 다시 1%대 하락으로 진입을 네. 했군요. 아직 1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건설업종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흔들리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인데 사실 건설업종뿐만 아니라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도 실적 썩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안 좋을까라는 쇼크를 받은 거죠. 다른 업종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업종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화학과 철강, 조선 같은 이런 산업재들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업종이 이번 1분기 기업 이익 하향 조정에 37.8% 정도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FN가이드가 내놓은 증권사 세곳 이상의 1분기 실적 예상치 평균을 보면 한진해운과 STX 페노션, 현대상선은 영업 적자가 축소되는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또 현대 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 두산 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 한진해운 등은 영업이익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80%대로 전망했습니다. 영업 손실인 거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종도 1분기 어닝쇼크가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업종은 1분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지만 또 회복 시기는 환율 부담 완화와 신차 효과가 기대되는 2분기부터는 좀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 지금 화면에 팝업창으로도 나갔지만 현대 모비스도 지금 실적 우려감 이런 건 6% 넘는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만큼 상당히 민감한 상황인데요. 뭐 전업종이 다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대가 되는 실적이 기대가 되는 업종들도 있지요. 있습니다. 이번 일단 어닝 시즌의 승자는 IT가 될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5일 삼성전자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8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발표했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IT 업종의 영업이익 추정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삼성테크윈, LG전자, NH 등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됩니다. 유통이나 음식료, 유틸리티, 헬스케어 관련 일부 종목도 1분기 쾌재를 부를 전망입니다. 이 중에 한국전력은 특히 지난 2년간 4차례나 걸쳐서 요금을 올린 효과가 1분기부터 반영이 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에 대한 실적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보다 비중을 좀 높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시장이 지금 뭐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결과치에 잘 주시하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소식 함께했고요. 증권팀 어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